나마스테 고아에서의 이틀차 아점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점까지는 아니고 그냥 점심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한 11시? 11시 반 정도 됐고요. 뭘 먹을까 하다가 여기는 해변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요거트볼? 후르츠 요거트볼 이런 약간 상큼한 이런 거를 좀 아침에 브런치 느낌으로다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뭔가 인도가 아니라 동남아 느낌이라 그런지 뭔가 과일 항상 먹고 싶은 느낌. 그래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 왔는데 해피 바나나라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맛집을 증명하는 것이다. 헬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엄청 높고. 후르츠 샐러드 커드라는 걸 시켰어요. 커드가 뭔지 모르겠어. 왠지 무슨 머스타드 크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더워. 좀 얇은 옷이라 타기 싫어서 긴팔로 입었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아무튼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나오나? 벨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서 주지? 지금 대기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뭔지 모르겠네. 확실히 맛집 같은 게 아침부터 과일을 막 한 포대씩 나르고 있어. 그리고 여기 여기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신발 봐. 이미 지금 여기는 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어떤 서양 분이 나가셔가지고 제일 명당에 앉게 됐어. 여기가 창가 그 앞에 자리. 나머지는 다 그냥 앞에 테이블도 없이 그냥 앉아서 들고 먹거나 아니면은 좌식 테이블 한 좀 긴 거 한 6인용짜리 두 개 있는데 이미 거긴 사람이 많고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이 창가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일단 서양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와야 돼. 그게 진정한 맛집. 지금 다른 곳은 다 텅텅 됐는데 이 시간대에 여기만 지금 거의 풀방이에요. 풀방. 이렇게 후르츠 샐러드 커드가 나왔는데 오, 뭔가 엄청나 보여. 이거 빨간 건 뭐지? 이거는 주황색은 파파야고 파인애플이랑 바나나. 크림은 그냥 플레인 요거트. 근데 약간 한국 그 요플레 정도로 막 말랑말랑한 건 물론 막 묽은 건 아니고 그릭 요거트와 한국 요플레 사이 정도? 살짝 부룩부룩한? 플레인 요거트라서 하나도 안 달아. 그래서 과일이랑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와. 과일이 가득 들어있어서 엄청 푸짐해. 와, 여기 맨날 오고 싶다. 이게 바나나랑 파파야 같이 먹으니까 파인애플이랑 완전 사기야, 사기. 와, 진짜. 서양이들 여기 다 모여있는 이유가 이거야. 지금도 계속 들어와. 아 개쩐다 이거. 와 미친 맛집이다 진짜로. 인도 와가지고 밥을 다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태까지. 한식을 먹어도 남겼어. 한식이 또 한국식 막 한식 아니고 막 좀 짜고 막 이러니까. 처음으로 인도에서 만족했습니다. 진짜 미친 맛집. 진짜 최고야.
와, 너무 상큼하고 과일이라서 적당히 달달하고 이게 이 플레인 요거트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이거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맛이에요. 근데 이게 120루피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워. 다른 거 막 좀 길거리 이런 노상 흙바닥에서 먹는 거 먹어도 150, 200 나오거든요. 근데 과일이라서 그런지 엄청 싸고 엄청 맛있었어. 땡큐. 최고다. 이거 거의 매일 올 것 같아요. 여기는 아침마다 올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맛있게 먹고 나왔고 정말 최고의 맛집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점 먹었으니까 쉬면서 편집할 겸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변을 바라볼 수 있고 엄청 특이하게 생긴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 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 여기 일단은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인데 저쪽 저 돌아서 계속 가야 돼. 이리로 가는 게 길이 여기 맞는지 모르겠네.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건가? 저기 그냥 올라가는 건가? 이거 뭐야? 일단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숙소 사장님이 알려주셨는데 해변가에 있는 음식점 가서 음식 먹지 말라고, 배탈 난다고, 걔네 물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그 수돗물로 하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잘못하면 배탈 난다고 말씀을 미리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소소한 팁 하나 전해드리면서. 아니 뒷길 있네. 여기 뒷길 있어 이렇게. 와, 바다 보면서 나쁘지 않지만 난 더 좋은 곳을 향해 간다. 저 원래 몸에 열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남인도 오니까 너무 더워. 그래서 지금도 시원하긴 한데 바람 불면 계속 땀이 나서 땀 냄새 나면 또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서양 애들이나 뭐 다른 애들이 아 또 저 아시아 새끼 마늘 냄새 나네 이렇게 할까봐 오일을 하나 샀어. 오일. 코리아 타지 선셋이라는 향이야. 타지 선셋. 근데 약간 저는 살짝 달달한 향기 좋아하는데 살짝 달달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같이 동행했던 누나가 오일 중에서 로즈 오일이 탑이라고 해서 제일 비싸고 로즈 오일을 먼저 냄새 맡아봤는데 나는 이 타지 선셋 향기가 더 좋아서 타지 선셋으로 샀어요.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 처음에 막 한 병에 500이래. 근데 아침이고 네가 첫 커스터머니까 400 해주겠대. 그리고 이거 뭔가 이상해서 내가 200 불렀어. 근데 200 불렀더니 안 된대. 계속 200 했더니 그래 200 가져가 이러는 거야. 근데 또 그러니까 뭔가 이거 200보다 더 싼 건가 싶은 거지. 그래서 다시 150 마음 변했어. 150에 근데 150 진짜 안 된대. 계속 150 외쳤더니 그래 150에 가져가래. 근데 이게 또 뭔가 나는 또 이게 믿음이 계속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더 깎기도 또 그렇고 한번 또 바꿨는데 가격도. 그래서 그냥 150 주고 샀습니다. 조그만하고 저 오일이고 이 안에는 롤링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롤링 문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 가다 보면 이렇게 ATS라고 적혀 있는데 여긴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긴 한데 여기 너무 위편이고 저는 한번 일단 자리가 있나 내려가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좋은데? 일단 콘센트도 있고. 오 좋아. 분위기 죽이는데?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바닷가 보면서 편집을 한다. 좋아. 네, 자리를 전기 나오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기 위에 지금 저 위에 자리를 갔었는데
저는 여기 그래가지고 전기 저 담장 너머에 전기 콘센트가 있어요. 저쪽은 지금 전기가 안 돼서 저는 편집을 해야 되니까 노트북에 콘센트를 꽂아야 돼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신식인 게 이렇게 와이파이 번호도 여기 있고 이걸 찍으면 메뉴판이 나와. 근데 메뉴판 중에 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커피가 있는데 여기가 ATS 카페거든요? ATS라고 딱 나와있는데 일단은 위치도 굉장히 좋아. 이게 바람이 잔잔하게 바람이 계속 와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앞에 바다가 뚫려있으니까 너무 좋고 올드몽크는 제가 사막에서 먹었던 그 럼이거든요? 그 올드몽크를 넣은 커피인가봐. 요걸 한잔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커피치고 조금 가격이 세. 여기는 그냥 가격 자체가 좀 센 것 같아요. 뷰도 좋고 막 이러니까 음식 자체에 가격이 센 것 같아요. 올드몽크 커피샷은 230루피입니다 시킨 게 나왔는데 너무 상치가 않다. 이게 너무 강력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둥둥 떠 있어. 커피와 올드몽크를 섞은 그냥 샷인가 봐. 이 샷이 230루피야? 너무 비싼데 그거 생각보다? 미쳤어. What the fuck? 와, 개세다. 개세다. 진짜 개세다. 와. 내가 먹었던 건 올드몽크 원액이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좀 매워 살짝. 시나몬 뭐 그런 건가 봐요. 여기 넣은 게 매콤해. 또 술 그 럼 엄청 센 그것도 확 나고. 와. 지랄하고 자빠졌네. 와 존나 세다. 와, 오, 와 이거 뭐야? 내가 저 3시간 동안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강력하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다 보니까 벌써 한 아점 먹고 4시쯤 됐습니다. 근데 이런 슈퍼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런 슈퍼 말고 다른 데 가면은 음식점 빼고 이런 슈퍼 빼고 너무 가격을 너무 뻥튀기가 심해. 처음에 막 처음부터 너무 세게 부르고 그 다음에 깎아서 깎는 대로 사야 되니까 이게 그치? 도통 얼마에 내가 사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 짜증나. 뭔가 묘하게 열받아. 700에서 500 됐다가 500에다 250 됐다가 250에서 아 좀만 더 해볼까 200 그럼 또 200이 돼. 그럼 또 사야 돼 그 정도 되면. 근데 200에 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거 빼고는 좀 괜찮은데 볼 거는 많네. 볼 건 많아도 사진 못한다. 니네들이 하도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 잡것들아 존나 열받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아씨 왜 이따 온 걸까 얘네들은. 지들끼리는 안 그러겠지? 이거 외국인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건가? 존나 열받아 뭔가. 그러거나 말거나 케밥을 먹으러 간다. 너무 배고파. 저녁까지 참을 수 없어. 케밥 먹고 이따 저녁 또 먹지 뭐. 가려던 케밥집이 문을 닫아서. 인도에서 처음 먹어봐 돼지고기 밥. 밥이 86이고 이게 돼지고기 튀김인데 이게 230. 탕수육 느낌인 건가? 느낌이 바삭바삭하진 않아. 근데 맛있어요. 약간 탕수육 느낌이야.
네, 저는 밥 다 먹고 어제 만났던 한국인 친구를 만나서 지금 여기 해변에 왔는데, 어제 저희 숙소 사장님 말로는 한 5시 반부터 여기서 무슨 드럼 서클이라고 뭐 이제 사람들 다 악기를 가져와서 연주를 한대요. 막 무아지경으로 연주를 한대.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모이면서 동그랗게 앉아서 연주하다가 이제 사람이 점점 모일수록 더 동그라미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드럼 서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엄청 많아. 여기 막 무슨 곤봉 체조 같은 거 하고 있고 되게 뭔가 새로운 느낌이긴 한데 전혀 드럼 서클은 없다. 자유로운 영혼들이 지금 여기서 신기하다. 설마 드럼 서클이 지금 저 지나가는 행진 무리 저건가요? 이곳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드럼 서클이었다. 출출해서 바닷가에서 파는 분옥수수 먹으러 왔어요. 오, 저 뭐 발라주네 또 뭐를. 그래도 발라 괜찮은데. 발라 그래도 오, 귀여운데 껍질을 딱 싸가지고. 아, 분옥수수 하나에 50이면 싸긴 하다. 50이면 750원. 와, 이거 한국에서 다섯 개 무슨 15,000원, 2만원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꽃들을 관리하네? 아, 싸긴 하네. 엄청 커, 옥수수도. 왜 말을 끼지 않게? 어, 레몬. 레몬 할 거예요? 네네네. 오, 레몬 그냥 막 달라.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달라. 좋아 좋아, 센 거 아니어도 괜찮아. 여기는 인디아다. 어, 스파이시. 어, 코코넛 어디서 왔어? 와. 어, 저도 산다. 저거 그냥 여기 들어야 되고. Thank you. 오, 아, 이거 어떡하냐? Thank you. Very much. 신기한데? 안녕하세요. 옥수수. 아? 살벌하게 다 먹었습니다. 아주 살벌하게 다 뜯어 먹었어. 맛은 군옥수수는 처음 먹어봤는데 뭔가 살짝 군옥수수 반 생옥수수 반 느낌. 아삭아삭한 느낌. 근데 약간 레몬 맛. 레몬 막 이렇게 발라놨고 레몬 맛 살짝 나고 고춧가루 발라놨고 살짝 고춧가루 맛 나고. 한 반까진 맛있는데 하나를 다 먹으려니까 물려요. 한 3분의 2 지점부터 물려. 다 먹긴 했는데
이렇게 먹기 편하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야. 좋긴 해. 이렇게 슬슬 가져다니다가 이제 호객행위를 심하게 한다. 이걸로 쳐 맞는 거야. 옥수수로 그냥 안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좋은 호신용 무기까지. 쓰레기통이 없어서 버릴 수가 없다. 계속 들고 가는 중. 네, 저는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힘들어. 노트북 가방을 오늘은 하루 종일 메고 다녔더니 조금 더워. 샤워하고 자야겠다 오늘도. 남인도는 확실히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밀테헤.